첫 번째는 전화 연결 먼저 갑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주문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오늘 많이 올라가던데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 비중 얼마 가지고 계세요? 98,700원에 100%예요. 아, 다 사셨어요, 에코프로로? 예. 예, 에코프로를 어떤 점을 보시고 배팅을 풀 배팅하셨어요, 선생님? 아, 자금도 적고요. 네. 나이도 많고 아, 그래가지고 네. 그냥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어볼까 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신 기가 언제쯤 되세요, 사신 게? 4월 아, 얼마 안 되셨죠? 초에 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조정을 겪다가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꾸준히 나오잖아요. 나흘째 오름세인데. 예. 9만 원 오늘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봐드리면 좋을까요? 아, 지금 이게 작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반등인지 아. 추세로 이어갈 건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이 뭐 자금은 큰 자금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100% 들어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보셨어요, 목표가? 아, 저는 지금 전고점만 넘어가도 네. 그냥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전고점이라 하면 어느 정도 보세요? 10만, 한 11만 원? 작년 전고점. 작년 고점이면은 15점. 작년 신고가 13만. 말씀하세요? 아, 15만 원대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아, 그럼 목표 수익률이 꽤 높으신데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100% 풀 배팅, 전고점 도전이라면 지금 40% 넘게 수익 나실 것 같은데, 괜찮게 여유 있게 시간에 투자 가능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고점 도전 가능성 짚어드릴게요. 네. 네. 작년에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뭐 작년 신고가이긴 합니다만 기간은 그렇게 멀지가 않았고, 그동안의 조정이 깊었군요. 네, 거의 6만 원대에서의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반등의 슬슬 나오고 있는데, 조짐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의원님? 그 에코프로 자체가 에코프로비엠이 강세 뛰면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간다. 거의 이제 그 수준인데. 아, 실제로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띈 것보다는 에코프로가 강세가 좀 들러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은 조금 강세가 좀더 나온다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 자체의 실적하고 밸류만 따지고 볼 때는 현재는 뭐 비싼 밸류라는 건 전혀 아닌데, 문제가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대비해서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약하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우선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번에 발표할 때 보면은 사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부합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서의 타이틀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결국은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가격 전이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모멘텀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 이제 증자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요 근래 들어서 또 에코프로비엠이 현재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좀더 강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가 라인 때이 중간마대에서 현재는 등락을 보인다는데,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현재는 에코프로비엠하고 훨씬 더 밑에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있는 위치가 이 라인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앞전에 고가를 만들기 전에 이 하단 자리 때를 이제 한번 깼다가 이제 올라왔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청자분께서 기대하시는 작년의 고가 라인 때이 부분을 가려면, 소위 말해서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위치에서 못해도 40에서 50% 정도 더 올라가야지 에코프로가 그 정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쉽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 라인대를 다시금 들어왔는데, 그럼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조금 윗자리? 10만 원 전후? 여기가 지금 마디저항과 매물 저항을 받는다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상승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 정도,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을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만들어지는 케이스라서, 윗자리에 대해서 기대치는 가졌어도 되되, 작년의 고가? 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고점 돌파를 노리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수송자님. 네, 조금 목표 수익률 조절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잘 받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감사드려요.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